500경 제작부 임경아입니다. 오늘은 저번 경기에서 봤던 대한항공의 나무위키를 찾아보면서 좀 자세히 알아보려고 합니다. 제가 그때 임동혁 선수한테 좀 관심이 가가지고 구단을 좀 알아봐야 될 것 같더라고요. 임동혁 선수가 들어가 있는 곳은 인천 대한항공 전보스라는 곳이고요. 69년에 창단해서 지금 55주년입니다. 구단명이 원래 대한항공 배구단이었는데 인천 대한항공 전보스로 바뀌었어요. 대한항공 배구단 있으면 아시아나 항공 배구단도 있나요? 항공 배구단은 대한항공 배구단밖에 없어요. 이게 대한항공이 자기들이 배구를 하고 싶다 해서 만든 거예요? 이제 이걸 하면은 대한항공 기업 자체가 홍보가 많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보통 구단을 많이 만듭니다. 챔피언 결정전 우승을 5회나 했는데 이게 그건가요? 17년도, 18년도에 우승을 했고 20년도, 21년도에 우승을 했고 이건가요? 네, 그게 정규리그 우승이 따로 있고 그 다음에 정규리그 3위까지 해서 그 3위들끼리 다시 경쟁을 해서 우승을 한 게 챔피언 결정전 우승. 이건 뭔가요? 코보컵 우승. 그게 약간 미니 정규리그처럼 한 일주일 동안 짧게 경기해서 세미리그? 느낌으로 하는 코보컵 우승이에요. 아, 전보기에서 구단 명칭을 따온 거래요? 비행기니까 대한항공이니까 실업 시절부터 V리그 초창기까지는 삼성화재의 현대캐피탈에 밀려 우승 경험이 없었고 대신 준우승을 하도 자주 해서 V리그 남자부의 만년 콩라인 구단이라는 타이틀을 달고 있었으나 삼성화재의 몰락 이후 한선수, 광승석, 정지석을 필두로 2010년대 중반부터 강팀으로 올라서면서 약간 이해가 안 되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삼성화재가 몰락했어요? 삼성화재라는 팀이 없어졌나? 몰락이야. 맨날 1, 2등, 최소 1, 2등 이렇게 하던 팀이 다들 6, 7위 이렇게 했어요. 왜요? 선수들이 많이 이제 떠나갔고 이제 이건 대비지만 삼성이 이제 스포츠 구단에 비용을 적게 주면서 선수 영입에 실패했기 때문에 이제 많이 내려왔어요. 최하위. 현대캐피탈이라는 팀도 있죠? 네. 여기가 지금 잘하나요? 원래 현대캐피탈도 우승을 많이 할 정도로 강팀인데 지금은 최하위로 내려간 적도 있고 많이 내려앉았습니다. 와, V리그 황금 멤버들을 앞세워 최전성기를 구가하며 V리그 역대 최초로 4년 연속 통합 우승을 차지한 구단이 됐대요. 저희가 본 2023-2024 시즌 한번 볼까요? 아, 1등! 역시 되게 잘했던 것 같아요. 약간 실수가 거의 없었던? 약간 이번 시즌이 유독 어렵게 우승한. 어? 진짜요? 응. 승점 1점 차이로. 원래 그 정도로 차이 날 정도로는 처음이에요. 이게 우리 카드가 져야만 이제 대한항공이 우승을 할 수 있었는데 딱 져가지고 우승을 한 케이스. 시즌 전 FA가 있는데 FA가 뭔가요? FA가 프리에이전트라고 이제 딱 선수가 입단을 하고 6년 동안 일정 경기 이상 뛰면 그 선수가 자유의 신분이 돼요. 그래서 어느 구단이든 갈 수 있는데 보통 그 정도면 잘하는 선수이기 때문에 굉장히 높은 금액을 다시 받을 수 있거든요. 금액을 받는 게 이 팀에 계속 머무르면 받는 금액인 거예요? 딴 팀에서 부르는 가격으로 이적을 할 수도 있고 여기 팀에서 부르는 걸로 잔류할 수도 있고. 윤동혁 선수가 앞보지 스파이커인데 등급이 A등급이고 잔류했는데 연봉이 3억 5천만 원에 1억 5천만 원을 더 받았네요. 연봉 옵션이 이제 1억 5천. 윤대혁 선수가 제가 그때 가서 봤을 때 성씨가 저랑 똑같고 제가 좋아하는 사람이랑 이름이 똑같아가지고 좋아하게 됐거든요. 이 사람도 엄청 키가 컸던 것 같아요. 와, 역시 2m. 충청북도에서 태어나셨고 되게 시골 소녀다. 소년이다. 시골 소년. 아, 배구 입문을 초등학교 4학년에 했는데 점프 높이가 스파이크 높이가 336cm고 블로킹 높이가 320? 이 블로킹 높이가 조금 더 낮죠? 블로킹 높이가 더 낮은 이유는 뭐예요? 스파이크 높이보다. 아, 이렇게 맞춰서 뛰는 거랑 한쪽을 더 힘을 줘서 뛰는 거랑 영역은 상무 배구단? 이게 군대를 갔는데 군대에서 배구를 할 수 있는 거예요.
약간 축구로 치면 아나 김천 상무처럼 군대를 가서도 경기를 뛸 수 있어요. 할 수 있는? 네, 근데 그게 뽑히기가 되게 어려워요. 오, 잘 들어갔네. 네. 와, 연봉이 5억 원이에요? 나이가 되게 생각보다 어린데 99년생이에요. 근데 벌써 내집 마련도 다 했겠는데. 아, 근데 원래 처음부터 잘한 건 아니에요?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바로 들어오면 아무래도 이제 형제 사이에서 잘하기가 쉽지가 않은데 그래서 고졸이 잘하면 되게 약간 스포트라이트를 받는 힘든 거라서 나이가 어리니까. 그렇죠. 최연소 국가대표예요? 고등학교 3년 내내 대표팀 경험을 하면서 에이스로 활약을 하였으며 2015년에는 최연소 국가대표로 발탁되었다. 임도혁 선수가 아포지 공격수라는데 아포지 공격수가 하이큐로 따지면 누구예요? 카라슨으로 따지면은 머리 묶은 주장? 주장 말고 이게 대자뷰야. 알게 모르게 식빵을 엄청나게 굽는 선수는 이게 뭔 말이에요? 식빵. 아, 욕을 엄청나게 한다고? 아, 식빵 언니. 이렇게 저희가 2화 때 가봤던 직관 경기에서 이긴 팀인 대한항공에 대해서 나무위키로 알아봤는데요. 임도혁 선수는 비록 군대에 있지만 다음 시즌이 기대됩니다. 아니지. 뭐? 우리 트레이드마크 안 했잖아. 뭐? 사행시. 운 띄워주세요. 오! 오! 배! 배구 경기가 이렇게 재밌는 거였어? 다음 경기도 보러 가야겠다!